자, 3세트 시작이 됐고요. 주자는 애공 선수와 또봉수 선수. 애공 선수는 현재 멀티킬 2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적 성적 9승 2패. 네, 만약에 여기서 또봉수 선수 잡아내면 10승. 예. 단독 이제 두 자리 승수가 달성되는 거죠. 치킨 형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요일에는 종족 최강전, 그리고 목요일은 레이디스 종족 최강전. 네, 이렇게 종족 최강전 시리즈가 있습니다. 10년 전하고 똑같아요. 아, 그게 아니라 이제 수학천재 산수님이 멋지신 거죠. 보는 눈이 있으신 겁니다. 저는 이제 많이 세월을 세게 맞아가지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팬가입도 감사합니다. 오신 김에 추천도 많이 해주시고요. 즐겨 찾아주시고 또 유튜브 KCMTV도 많이 구독해주시면 종족 최강전 시리즈가 레종체와 종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구독 누르시고 광고주와 후원자를 찾습니다. 일단 도봉순 선수 입장에서는 네. 지금 이번 경기가 조금 심리적으로 압박이 들 수 있을 만한 상황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다승순이 4등 안에 현재 도봉순 선수가 승이 없는 상태로 패만 4패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금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고 뭔가 진짜 지금 사실 좀 치열해질 수 있을 만한 그 저그 라인들 뭐 도봉순, 이슬, 세나, 남덕선 뭐 이런 지금 라인업에서 뭔가 이제 카덴지 선수가 빠지고 나면 분명 경쟁이 될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확실히 뭔가 성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시점이 왔기 때문에 여기서 애공 선수를 어떻게 극복을 할지. 네. 주혜 남편 현우님도 오랜만에 저와 이제 만나셨군요. 감사합니다. 네. 칭찬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렇죠? 일단은 프로브 미네랄까지 한 뒤 물고 조금 더 신경 덜 쓰면서 컨트롤을 하겠다는 생각이죠. 미네랄을 물었다는 건. 네. 그렇죠. 드론 서치 자세 쪽으로 오버 서치는 일단 원 서치는 실패를 했습니다. 순위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좀 있는 관계로. 네. 페랄 라인에서는 지금 이제 보라 선수가 2킬, 2포인트를 네. 기록하고 있고 다린 선수가 1포인트, 나머지 선수는 아직까지 이제 킬포인트를 따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순위를 이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그에서는 카덴지가 7승 2패, 뀨유윷, 세나, 꿀비 등등 카덴지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또 킬포인트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코스만 지금 이제 고르게 애공이 9승 2패, 보혜가 3승 1패, 알반맨 2승 2패. 그렇습니다. 이거 애공 선수 근데 게이트 타이밍이 자, 아 이거 심시티를 지금 애공 선수가 앞쪽에 게이트를 뭔가 지으려고 봤는데 이거 약간 심시티가 말린 것 같은데요? 왜냐면 지금 지쳤어 지금. 네, 지금 게이트가 지쳤어. 앞쪽에 지으려고 나갔고 자원이 지금 300원까지 올라가는 걸 봤는데 뭐지? 게이트가 안 지어지는데? 이러면서 지금 프로브가 뒤쪽으로 와서 예. 캐논 뒤에 게이트를 지었단 말이에요. 예. 아 이거 앞에 장기전 두 경기의 영향이 확실히 애공 선수에게도 지금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CM님 감사합니다. 아, 이름이 철민이세요? 동맹인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저라도 만약에 지금 1시간 한 20여 분을 경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저런 심시티를 한 이 와중에 또봉순 선수가 973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면 그러니까. 사실 973이 기본적으로 입구 심시티 잘해주면서 뒤쪽에 그래야죠. 캐논 지어주고 이렇게 막아줘야 되는데 네. 지금 앞쪽에 바리케이트 역할을 해줘야 될 게이트가 되려 지금 캐논 지어줘야 될 위치에 지어져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거 방패가 없어요. 네. 그렇게 되면 위기가 찾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꽁꽁 문을 걸어잠그고 있는 또봉순. 네, 안 보여줘. 약간 이런 느낌이겠죠, 지금 또봉순 선수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인드님처럼 뭐지 이거? 이 빌드 뭐지? 이모님 네. 특성 혹시 아니, 지금? 아니 안쪽에 다른 뭔가가 있는 건가? 맞다. 네. 오히려. 되려. 오히려. 뭐지? 왜 게이트가 저기 있는 거지? 지금 구라를 치고 있다. 네, 이러면 이제 오버로드를 꺾어서 본진 안쪽 들어가 봐야 돼요. 궁금하거든요. 토스가 예. 뭐 하는지. 예.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레종체가 이런 또 재미가 있다니까요. 이게 오보를 통해서 서로서로 이제 엉키는 것들이 네. 재밌습니다. 캐논을 지어주기 위해서 뒤쪽에 파일런 하나 네. 추가적으로 건설 더 해주고 있는 애공 선수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해처리 하나 더 가져가는 것까지 확인하고 있는 해처리. 프로브. 그리고
애공 선수는 본진 쪽 스타게이트까지 데크가 올라갑니다. 아, 회전 회오리님, 역캠 리그가 스타 초창기, 그쵸, 그 나이롱 옷 입고 할 때, 그때 좀 생각나죠. 약간 아날로그 감성이 느껴지면서, 네. 내 생각까지 같이 막 동감되는 거. 그렇죠. 업이 추천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처음 오셨어요? 더욱더 반갑습니다. 자, 계속해서 프로브 뒤를 쫓고 있는 저글링. 아, 저글링이 입구를 막아놓고 있어서 잠시 이제 드론이 예. 또 못 나가고 약간 길을 막히는 모습이 보이기는 했지만 네. 뭐 히드라의 존재를 프로브를 확인.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애공 선수도 뭔가 기분이 지금 쎄했는지 일단 뭐 캐논을 미리 좀 늘려놓은 모습이긴 합니다. 캐논이 약간 일렬 종대 같은 느낌. 네. 앞 뒤에 캐논은 멀뚱하니 있다가 하나씩 하나씩 깨질 것 같은 느낌도 일단은 저 캐논 3개 위치상 포지는 지킬 수 있을 만한 위치기는 한데 굉장히 지금 캐논이 포지를 잘 감싸고 있어요. 또 이상하네요. 묘하게 지금 소비가 약간 묘하게 네, 지금 포지를 잘 지켜줄 수 있는 위치에 캐논이 있긴 합니다. 자, 5캐논까지죠 지금 현재? 6캐논까지? 6캐논 예. 그냥 프로브를 통해서도 맞고 거기서 이제 커세어를 통해서도 정보 수집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 자 서봉수 과연 첫 이번 시즌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출발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오버로드 더 뚫어서 히드라 라바 한꺼번에 돌렸는데 이 타이밍에 한 번 더 오버로드 또 컷. 하지만 미리 오버로드를 좀 한 두 기 뭐 막히고 나서 예. 좀 두 기 정도를 동시에 찍어준 것 같아요. 충분히 좀 인구수가 뚫렸고 예. 아, 이거 약간 캐논이 좀 아까워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일곱 개까지 지었는데요. 레어테크 밟아요. 그렇죠. 지금 레어 인걸 봤어요. 커세어로. 뭐야 이게. 이러면 애공 선수 입장에서는 아 말린다 이런 생각 들겠죠. 피곤이 확 밀려오는 네. 느낌. 아, 취소했습니다. 뭔가 지금 않습니까? 자신의 심시티에 자기가 갇힌 네. 느낌이 들 겁니다. 지금은. 않습니까? 왜냐면 저거 막상 지금 캐논이랑 게이트 심시티 저렇게 돼 있으면 나갈 때 애공 선수 저거 다 깨야 나갈 수 있어요. 네. 여러분 같지 않으세요? 자신의 심시티를 지금 다 깨야 나갈 수 있는 심시티가 됐기 때문에. 예, 예, 예. 자, 살펴보고 있는 애공 선수. 네. 겁만 줬어요. 여기는 지금 얘네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 아니 그러니까 진짜 딱 그거예요. 또봉순 선수의 그러니까 히드라 운영은 예. 지금 캐논 안 늘리면 히드라로 뚫고 캐논 좀 늘린다 싶으면 레어 가면서 왜냐면 사회처리까지 해처리 늘렸기 때문에 예. 운영으로 가면 되지 약간 이런 구도를 지금 만들었는데 예. 공이라면 끝났어요. 그래도 맞췄습니다. 토스 그래도 그 와중에 또 봉순 선수 레어까지 테크 올렸지만 히드라 숫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입구 쪽 한번 뚫는 시도 해보는데요. 네. 공이럽이 완성이 됐다고 하더라도 한번 때려봅니다. 길러주고 있는 질러 숫자가 너무 적고 자 일단 하이템플로는 아무 쓸모없고 이거 심시티의 패가 와 두 캐논? 두 캐논이 뚫리죠! 안 들어갈 듯 하다가 두 캐논이 뚫립니다 이거! 이거 타이밍 제대로 한번 잡았거든요! 아이고! 와 어쩌다가 상황이 이렇게 됐을까? 애공 선수 지금 머릿속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아, 줄지어 내려 안 내려올 이유가 없죠. 그렇죠. 아나님 애공... 저번 시즌처럼 영키시 참가 제한이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감독제 고정제이기 때문에 아 입성했네 입성. 이거 타이틀 많아? 하나 한번 쓴다고 하더라도 미니맵에 보시면 지금 이미 애공 선수의 앞마당 쪽에 진치고 있는 히드라 저글링 경력이 너무 많아서 여기서 버텨서 막을 수 있기에 막기에는 이미 상황 자체가 저그에게 너무 질러 둘 조급합니다. 질러 셋. 자 드디어 또봉순 선수의 이번 시즌 첫 승리가 네. 애공 선수로부터 뺏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높습니다. 그렇죠. 이번 경기 애공 선수가 패배를 하게 되면 이번 시즌 9승 2패 일단은 9승 3패 GG 애공 선수는 멀티킬에서